손이 가요, 손이 가. 이 바지에 손이 가요. 왜 그럴까요?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 많이 신경 써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핏과 기장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키가 커 보이게 할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자주 활용하는 키커 보는 방법 4가지와, 그리고 자주 활용하는 팬츠까지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첫 번째로 상하의 컬러를 통일해서 입는 겁니다. 네, 상하의 컬러를 통일해서 입게 되면 상하이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컬러가 블랙 컬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올 블랙 컬러를 하게 되면 블랙 컬러의 그 특징인 좀 수축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말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올 블랙 코디 같은 경우에는 좀 시크한 그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코디가 밋밋하고 좀 심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상의만 좀 밝은 컬러로 바꾸게 되면 포인트도 줄수 있고 또 상의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블랙 컬러 잘 어울리지 않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상하의를 좀 밝게, 그리고 상의 이너를 어둡게 해서 좀 포인트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 대비 효과를 좀 활용을 하면 키가 커 보이면서도 포인트 쉽게 줄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핏은 핏하게 기장감은 복사 뼈까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 와이드 핏이나 이런 형태를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와이드 핏 같은 경우에는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습니다. 핏이 좀 핏할수록 좀 다리 기장감도 잘 보이기 때문에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뭐 슬림 핏을 입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테이퍼드 핏처럼 내려갈수록 기장감이 좀 좁아지는 그런 바지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그런 느낌 낼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복사뼈까지 많이 맞춰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지 길이에 비해서 다리가 좀 많이 노출되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 이런 것들 한번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너무 짧게 해버리면 다리가 짜리몽땅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 롤업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롤업을 두번 정도까지 접어주면 괜찮은데 바지 길이가 너무 길어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롤업한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다 보니까 더 이목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커팅 진이라든가 프로핏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티셔츠를 넓혀서 입는 겁니다. 요즘 핏들이 되게 오버해지면서 어깨 핏도 넓어지면서 밑단도 많이 길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메카지라든가 스트릿 룩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사실 이런 룩들이 다리가 그렇게 길어 보이는 그런 룩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키가 작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상의가 하의를 많이 가리게 돼서 상체의 이목을 많이 집중시키고 그만큼 다리를 많이 가려서 다리가 많이 짧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티셔츠라든가 상의를 넣어서만 입어주게 되더라도 허리선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자리라든가 다리가 길어 보이고 싶은 분들은 좀 너입을 잘 활용하셔서 코디를 하시면 그만큼 더 다리가 길어 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상의를 예쁘게 넣어 있나요? 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컨텐츠 한번 보여드렸었죠? 요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발과 바지 컬러를 통일해서 입는 겁니다. 네, 시각적으로 바지와 신발 컬러가 같게 되면 전체를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기 좋은 컬러가 바로 블랙 컬러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수축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말라 보이면서 더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말 선택지가 많죠? 첼시 부츠를 활용을 하셔서 바지 밑단과 첼시 부츠 시작점 이 라인을 맞춰서 활용을 하셔도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일 것 같고요. 첼시 부츠가 좀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양말을 착용을 하셔서 더비랑 같이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으시니까 이런 느낌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방법도 잘 활용하시는 팬츠가 바로 이 팬츠입니다. 네, 페이탈리즘의 크로핏 팬츠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제품 추천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룩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좀 제품을 상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6만원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바지가 너무 저한테 활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바지를 활용해서 제가 좋았던 점 두 가지랑 아쉬웠던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 첫 번째 좋았던 건 바로 적절한 기장감입니다. 지금 제가 키가 175인데 이게 46 사이즈거든요. 이 제품을 딱 착용했을 때 딱 복숭아뼈에 딱 걸쳐지는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기장감이 다르고 또 키가 크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분이 좀 불편해할 수 있으나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팬츠 하나 있으면 밑단 걱정도 하지 않고 다양한 신발들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허벅지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허벅지가 딱 붓게 되면 활동하기 되게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에 여유가 있어서 되게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너무 핏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활동감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활동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팬츠도 장점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바지는 올 블랙 형태가 아니라 워싱이 좀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은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포인트로도 되게 활용하기 좋고 블랙 컬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발들이랑 매칭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개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크롭핏이다 보니까 밑단부분이 좀 벌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 밑단이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색한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키가 작은 남자가 다리 길게 하는 방법 4가지랑 팬츠까지 추천드렸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내가 어떤 기장감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핏이 잘 어울리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입어보면서 연구를 하신다면 더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